이세영 씨를 모십니다. 운명 같던 사랑이 끝난 후 모든 것을 잊은 여자 최홍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보적인 로맨스 장인이죠. 이번엔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릴까요? 세영 씨 반갑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 음악과 우리 이세영 배우의 눈빛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왼쪽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세영 배우 손인사나 손하트를 좀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어떤 사랑의 감정들을 이번에 또 담아낼까요? 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왼쪽도 봐주시고요, 세영씨.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영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무대 아래쪽으로. 네, 다음은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홍을 잃고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한 남자 준고 역을 맡았습니다. 네, 켄타로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다리가 오 밑대구다사이. 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 밑대구다사이. 지금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기오 밑대구다사이. 자, 정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추오 밑대구다사이. 네, 좋아요. 손인사 하트구다사이. 네, 아, 다 알아듣죠? 예, 빅하트구다사이. 예. 네, 왼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네, 아, 너무 좋죠?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핸드쉑. 예, 좋습니다. 정면, 네, 오른쪽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 아, 다 아시는군요, 우리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왼쪽. 예, 아, 좋습니다. 켄타로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아, 이제부터 그냥 한국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켄타로 씨가 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다음은 홍종현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이 홍을 사랑하는 순애부 가득한 홍의 연인 민준 역을 맡았습니다. 오늘 가을을 입고 오셨는데요, 홍종현 씨. 너무 멋집니다. 네, 이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의상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왼쪽을 봐주시고요. 아, FW 화보를 보는 듯한, 너무 멋진 홍종현 씨. 예. 자, 손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첫사랑 질감의 우리 홍종현 씨.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 너무 멋집니다. 순애보 가득한 눈빛 한번 보내주세요. 왼쪽입니다. 왼쪽 끝쪽 봐주시고요. 정면,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현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다음은 한국 첫 방문입니다. 나카무라 안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잃고 나서야 깨달은 사랑을 다시 찾고 싶은 준고의 전 여자친구 칸나 역으로 우리 자신감 넘치는 신선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나카무라 안 씨 반갑습니다. 네, 거기에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금 다 알아듣고 계십니다. 정면,
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예.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엄 이때 구다살. 네. 네. 정면 다시 한 번, 네. 수호, 예.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히다리가와 오미떼 구다사이. 그리고 손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사랑스럽죠? 정면. 그리고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하트와 함께. 미교 미떼 구다사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이조 오네가이시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듀엣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셨네요, 여러분. 이세영 씨와 우리 사카구치 켄타로 씨를 모십니다. 두 분이 보여줄 감성 가득한 멜로. 네, 이 음악과 이 공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두 분이죠?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좋습니다. 이세영 씨와 켄타로가 만났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 좋은데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와 하트.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데요. 자, 왼쪽 봐주시고 두 분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참 잘 어울리죠. 그 상태로 정면 하트로.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켄타로가 보라트를 알까요? 두 분 보라트 한번 가. 안 해요. 모르는 게 없는 켄타로예요, 역시. 정면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홍종현 씨와 나카무라 안 씨 모셔서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우리 네 분의 주역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이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의상들을 입으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켄타로 씨 쟁탈전인가요? 네. 자, 네 분 가까이 서주시고요. 중앙이 여기입니다. 우리 세영 씨랑. 네, 좋아요. 먼저 네 분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켄타로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다리가와 오미떼 구다사이. 예. 그리고 홍종현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교 미떼 구다사이.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겠어요? 초 미떼 구다사이. 예. 자, 이제 네 분 하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자 하트. 네, 좋아요. 각자 어떤 걸로 통일하시겠어요? 손하트? 오케이, 그러면 손하트부터 시작. 정면 봐주시고요. 초 미떼 구다사이.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히다리가와 오미떼 구다사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미교 미떼 구다사이. 자, 이제 보라트로 가볼게요. 보라트. 네. 아, 우리 나카무라 씨도 너무 잘하시네요. 네, 퍼펙트. 좋았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추오. 히다리가와 오미떼 구다사이. 그리고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미기요 미뜨 구다사이. 네. 양볼 가볼까요? 네. 양국에서 만났으니까 양볼아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볼아트. 좋아요. 네. 키레이. 네. 정면. 왼쪽입니다. 히다리가 오미떼 구다사이.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미기 오미떼 구다사이. 스마일.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감독님을 모셔볼까요? 문현성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멜로 케미를 제대로 만들어주신 멜로장인 문현성 감독님입니다. 다섯 분 가까이서,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아, 중앙으로 서시죠. 좋습니다. 감독님이 지금, 네. 쑥스러워 하시는데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입니다. 네. 추오미 떼구다사이. 왼쪽입니다. 히다리가오미 떼구다사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미기오미 떼구다사이. 자, 손인사. 손인사 한번 해볼까요? 손인사.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다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다 같이 하트를 해볼게요. 제가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하트. 네. 정면이고요. 시선 왼쪽입니다. 히다리가오 미떼 구다사이. 미기오 미떼 구다사이.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라스트 원. 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다섯 분 고맙습니다. 네.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 많이 담은 포토타임 진행해 최홍역의 이세용씨, 그리고 중고역의 사카쿠지 켄타로, 민준역의 홍종현씨, 네,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칸나역의 나카무라 안, 그리고 문현성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제가 저깁니까? 네, 아이고, 제가 감독님 자리에 앉았었네요. 감독님, 네. 그러면 이세용 씨가 이쪽으로 오셔야겠네요. 자,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약간 제가, 예, 자리를 잘못 잡는 바람에 세용 씨가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켄타로, 네, 그리고 홍종현 씨, 나카무라, 그리고 예, 우리 문현성 감독님. 네, 좋습니다. 제가 배우분들을 좀 빨리 만나고 싶었나 봐요. 저쪽으로 나가서. 반갑습니다. 이세용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최홍 역할을 맡은 이세용입니다.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여기까지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카구치 켄타로.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구치 켄타로입니다. 今日は 조금 天気가 悪いですけれども、こうやって皆さんに足を運んでいただいて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네、안녕하세요、홍종현입니다。네、앞서말씀드렸지만、구준날씨에찾아와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네、반갑습니다。자、그리고나카무라안씨。안녕하세요、나카무라입니다。また韓国に来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감독님。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연출한 문현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오늘 진행하실 뻔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자, 이제 이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자, 본격적인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이분들의매력이담긴인물소개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작품어떡하죠?이계절에지금벌써부터가슴이먹먹한데요.자,인물소개영상함께보고오셨습니다.
아,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번 토크는 바로 만남 속에 오는 것들입니다. 사랑후에 오는 것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운명적인 만남. 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만난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챕터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우연과 운명입니다. 사실 뭐 어떤 마주침은 그냥 우연으로 끝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주침은 운명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이분들의 만남은 과연 우연일지 운명일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감독님, 이 작품 어떻게 네. 연출하게 되신 겁니까? 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동경했던 장르가 이제 멜로드라마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이런 작품을 이제 연출할 기회가 없어서 제 첫 작품이었던 이제 코리아란 영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좀 예, 저희 이제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과 함께 여러 원작들을 좀 찾아봤는데 예, 저희 작가가 이 원작을 저한테 소개해 줬을 때부터 그 제목이 너무 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예, 그런데 그 내용도 역시나 예, 제가 상상했던 그런 러브스토리와 너무 닮아 있었고 예, 그래서 그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10여 년 가까이 공을 들인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애정이 크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배우분들께도 여쭐게요. 대본을 딱 봤을 때 그 애정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세영 씨 어떠셨어요? 보시고 느낌이?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하신 만큼 고민도 정말 많이 하시고 아 인물 각 인물마다 되게 세심하게 감정선을 다 들여다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준비하면서 감독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켄타로 씨는 대본 처음 딱 보시고 어떠셨어요? とっても美しい物語だ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たね。やっぱり日本人の男の子と韓国の女性がこう出会って、いろんな多分文化の違いっていうの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愛情ってものはみんな皆さん多分経験する一つの共通認識でもあるし、なんかそれをとっても美しい物語を監督が提案していただいた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たね。 우리 민준이, 홍종현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대본을 보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다. 그리고 애정이 많이 묻어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인물들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데 그 인물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정말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섬세하고 좀 사실적으로 그려놨던 느낌이어서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中村 안씨는 어떠셨나요? 私もすごい美しいお話というか作品だなと思いました。あとまあそのそれぞれの自分の思い通りにいかなかったり噛み合わなかったりするそれぞれの感情がすごく美しく描かれているなと思います。 네, 공을 많이 들이신 만큼 캐스팅에 있어서도 공을 정말 많이 들이셨을 텐데 이 네 분을 어떻게 섭외하게 되셨는지 감독님. 네, 우선 이세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작 때 잠시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대작전이라는 영화 촬영장에서 네. 예, 그 세영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혼자 자연스럽게 이제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떠올렸던 것 같고요. 홍이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직접 캐스팅 제안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 서울대작전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예, 프로포즈를 했죠. 예, 근데 선뜻 화답을 해주셔서 예, 그때부터 일이 작업이 좀 술술 진행됐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일본 팀하고 이제 나름 예, 그 중고 캐스팅 관련해서 리서치를 좀 하다가 예,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님을 알게 됐는데.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영상 통화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온라인 미팅을 하는 그 동안 계속 예, 아 준고랑 너무 잘 어울리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정식으로 제안을 드렸었죠. 예. 저기 홍종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 지인분의 소개로 이제 사석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민준을 떠올릴 만큼 원래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성향이나 성격이 와 민준이랑 너무 비슷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카무라한 배우님은 제가 이 칸나 역할, 칸나 캐릭터를 접근할 때, 어떤 그 등장 씬이나 등장 어떤 시퀀스를 떠나서, 그냥 되게 입체적인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예, 나카무라한 배우님을 처음 뵀을 때 약간 그런 그 에너지 아우라를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작품 얘기를 서로 진지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영순이의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만나게 될 운명이었던 이분들이 과연 어떤 캐릭터인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바로 사랑의 네 가지 감정입니다. 감정 키워드를 통해서 캐릭터들을 알아볼 텐데 사실 사랑이라는 게 시작할 때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사랑 후에 감정이 다 다른데 과연 이 인물들은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지 먼저 이세용 씨의 캐릭터 키워드 만나봅니다. 외로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 외로움이 나왔네요. 어떤 인물인가요? 홍. 저는 사랑이 참 많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 같은 사랑, 그리고 기적.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던 홍이가 중고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일본에서 이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외롭지만 중고를 보며 행복하게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이별을 하고 우연히 다시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이 흔들리는데 저는 이제 운명 같은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참 많고 그래서 더 많이 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은 참 외로운 인물이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홍의 감정 변화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사랑 전, 사랑하면서 사랑 후에 그런 감정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중점을 두셨는지 일단 일본에서 중고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사랑에 빠졌지만 점점 외롭게 지내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또 더 이상 이제 버티기 힘들어서 이제 이별을 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의 문이 조금은 닫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운명 같은 사랑이 정말 있는 걸까? 믿지 않기로 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정말 그런 게 있을 거야라고 믿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홍의 다양한 감정 변화를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사카구치 켄타로의 감정 키워드 만나봅니다. 후회입니다. 이 단어들이 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서 단어들이 그렇죠. 후회, 중고 어떤 인물인가요? 켄타로. 이시반 사신 중고의 역을 연다 토키니 고노 5년간 っていう 시간가 過去の順号、過去の2人と現在の2人には流れてるんですけど、
その5年間の間やっぱり一人の女性を思い続けるということはすごくエネルギーのいることだ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ました。だしその5年間の間って純吾の中では多分すっごいいろんな感情がきっと渦巻いてただろうし、それをずっとこの後悔と悲しみとなんかいろんなその感情をベニにこう持っていた、なんかそれは僕は自分だったらそれが果たしてできるだろう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心配疑問だし、でもその純吾が思い続けてるそのエネルギーみたいなものとか彼女への愛っていうのは本当の真実だなというか、うん、やっぱ愛情、愛っていうのは必ずしも美しい楽しいことだけじゃないし、その悲しみ後悔をちゃんとこの本の中に、落とし込んであったので、うん、だからすごくそういう意味でもすごく素敵な正直な本だ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ましたね。고민이얼마나깊었는지가느껴지는대답이었습니다다음은홍종현씨의감정키워드만나봅니다헌신입니다헌신아이게또양면적인단어예요든든하면서도가슴아픈네민주는어떤인물인가요민주는네그러네요헌신이라는단어가잘어울리기도하고한편으로는좀짠한구석도있긴한데사실민주는홍이를굉장히오랜시간좋아했던인물이에요 하지만뭐쉽게고백은하지못하다가홍이가일본에다녀오고나서결심을하게되죠그러면서연애를시작을하게되는데뭐굉장히뭐뜨거운연애는아니지만잔잔하고소소한그런행복을서로공유하면서이쁘게잘만나고있었는데네이제누군가가나타나게되고 그러면서이제홍이가예전과조금씩달라지는그런모습들을눈치채죠당연히너무나가까운사람인데근데그럼에도옆에서항상같은모습으로든든하게곁에있어주기위해노력하는그런남자라고생각합니다아조금더말을걸면눈물흘릴것같아서예홍준현씨예굉장히헌신적인예민준입니다자다음은나카무라안씨의키워드만나봅니다기다림입니다기다림아사랑더좋아하는사람이또많이기다려야되는예어떤인물인가요칸나는준고도대학시절에付き合ったんですけど別れてしまってそのことに少し後悔とどうしても彼を取り戻したいっていう執着だったりでもカンナはすごい自信に満ち溢れた結構こうパワフルな女性なんですけどそれでも純吾の気持ちを取り戻せないっていうことに必死にもがいている女性です、はい、아사랑앞에서마음아파할수밖에없는예캐릭터네요자이렇게해서같은사랑이지만다다른감정을가지고있는인물들에대해서알아봤고요이제이분들이함께했던그촬영현장은어땠는지저희가촬영비하인드영상을준비해봤습니다함께만나보시죠어떤이야기가나올지대충예상이가시죠첫번째챕터는바로사랑의언어입니다왜뭐사랑에는국경도없다라는말처럼언어를가장빨리배우려면사랑을해라이런말도있잖아요보니까서로가서로의선생님이던데이세영씨어땠어요이번에일본어예대사가굉장히많았죠예사실은제가켄타로배우보다일본어를더많이했어요 말이많이없는이제인물이어가지고제가일본어를더많이했는데사실은이제초반에는중고의말에리액션도해야되니까잘들어야되는데이말을다외우지않으면이제이해가안되니까긴장도되게많이하고처음에는진짜외로웠어요그래서외로운홍이보다더외로웠어요 그치만이제조금씩이제도와주시는선생님께서너무잘도와주셔서되게자신감을가지고했었거든요그래서현장에서스태프분들일본스태프분들그리고일본배우분들이랑작업할때도나중에는같이장난도많이치고저도한국어가르쳐주고켄타로배우도저한테일본어가르쳐주고그러면서되게편안하게현장에서촬영을했습니다그러니까영상보니까진짜그런것같아요예켄타로는보니까한국말을진짜잘하던데요맞아요저보다더한국어를잘해요 네, 네그보세요예아니지금기억나는한국말이있다면뭘까요아지금예아
이 얼음으로 팥빙수 만들어주세요. 와! 아, 이 얼음으로 네. 팥빙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말을 할 줄은. 그게가 一番最初に 오버했다 한국어ですね. 아, 대단합니다. 湖の 湖が 凍ってて その時に それ この이 얼음으로 팥빙수 만들어주세요. っていうのをずっと現場で 1人で 言ってました. 아, 대단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홍종현 씨는 어땠나요? 이제 켄타로와 함께 연기하면서. 사실 저는 제가 만나고 싶은 만큼 같이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루 만났는데 그렇게 뭐 달간성황에서 만난 건 아니어서. 근데 굉장히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너무나 집중을 해서 이렇게 빠져드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일상에서 뭐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개구쟁이 같은 이런 모습이 짱구죠, 짱구. 네, 네. 많아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켄타로우랑 홍종현 씨 약간 짱구 배틀, 짱구 대결이 현장에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영 씨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사실 이번에 또 일본 유명 배우 릴리 프랭키 씨도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어떻게 섭외를 하셨는지. 아, 네. 네. 그 릴리 프랭키 배우님은 제가 예, 개인적으로 너무 좀 존경하고 예, 좋아하는 분이셔서 마침 또 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란 작품과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직접 설득을 했지만 또 우리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님이 옆에서 예,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예, 두 분이 지금 세 번째 만남이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 도움을 주셨네요. 특별히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야, 릴리 프랭키 님도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닮은 계절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따뜻했던 연애 시절은 일본의 봄을 배경으로 함께했고요. 그리고 차가움이 가득한 이별 후의 이야기는 한국의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케이션 준비 과정 궁금해요. 좀 짧게 감독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한국과 일본 양국에 이제 사계절이 다 필요했고요. 예, 그중에 이제 한국은 아니, 한국 분량은 이제 겨울 배경만 있었지만 아무튼 이제 뭐 양국의 많은 분들이 그 한국과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을 아시잖아요. 예, 요즘은 많이 친숙하실 것 같아서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최대한 좀 섬세하게 예, 정서적으로 예, 담고 싶어서 예, 그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예,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본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이 녹아져 있어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은데 특히나 나카무라 안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의 첫 방문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촬영도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そうです。すごく貴重な機会を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思っています。はい。 少しちょっと日本と勝手が違うところもありますけど、それがすごくいい刺激をいただきました。네, 정말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본이랑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자극이 돼서 현장에서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켄타로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방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또 한국에서 팬미팅도 진행이 될 정도로 한국에 이미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근데 촬영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땠나요? 寒かったです。寒かった。 あ、でも今回の撮影ではあの都会韓国のその都会的な場所でも撮影ができたし、ちょっとこの場所を変えて自然を自然をすごく感じれるロケーションでも撮影ができたし、まだまだきっと韓国のそのいいところっていうのは僕もこれから知っていきた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現代のシーンって どのシーンも少し悲しみを伴うというか切ないシーンが多いんですけど、なんかそれがとってもこの少し冷えた韓国の街とすごくマッチしてて、
すごくいい経験だったなと思いますね。 이 얘기 들은 게 정말 또 기대가 되는데 그나저나 홍종현 씨만 예 양국에서 촬영을 못하고 한국에서만 촬영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아쉬움은 없으셨어요? 없었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죠.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물론 현장에서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생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에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 영상으로 나왔는데 사실 저도 일본 촬영 분량을 이렇게 본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네. 시청자랑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하기 전부터 대본을 본 상태였으니까 한국 배우와 일본 배우가 그리고 한국 감독님이 사실 일본에서는 일본 다른 스태프들과 협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죠.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이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아마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의 지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세영 씨랑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세영 씨한테는 좀 이렇게 정통 멜로 작품이기 때문에 사카우치 켄타로 씨와의 케미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켄타로 씨가 한국어도 짧게는 하시고 또 통역도 있었기 때문에 뭐 소통에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장에서 두 분의 케미에 있어서 좀 분위기나 대화 같은 거를 누가 좀 리드를 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분의 현장 분위기가 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한테는 원작이 굉장히 인기 있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원작을 얼만큼 각색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원작 소설이 있는 상태에서 좀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연출을 하고자 하셨는지 또 소설과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정통 멜론 진짜 케미가 중요하죠, 세영 씨. 케미 어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미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농담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소한 단어들, 일상적인 말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사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알고 있는 짧은 이제 일본어, 한국어로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아, 우리가 대화가 통했다면, 언어가 통했다면 진짜 장난 많이 쳤겠구나, 대화도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켄타로 씨도 워낙 되게 잘 지내고 케미도 좋고 현장에서 분위기도 잘 이끌어주시는 편이셔서 근데 또 저도 되게 배우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편이라 아 우리가 언어가 같았다면 정말 좀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누가 분위기를 리드했나요? 아 분위기는 서로 리드하려고 난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리드 쟁찰전. 네. 좋아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처럼 촬영 후에 오는 것들 두 분 더 앞으로 더 친해지길 바라고요. 감독님. 네. 네. 연출 포인트와 함께 원작과 좀 차별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뭐 원작을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 원작은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재미가 굉장히 이제 풍부한 편이라면 이제 저는 그 원작의 감정선과 이제 정서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는 뭐 이제 시리즈니까요. 예, 그 좀 영상적인 아름다움을 가미하고 싶었는데요. 뭐 물론 거기에 이제 음악적인 아름다움도 있고요. 예, 그렇게 원작과는 좀 다른 편곡으로 예, 여러분들한테 좀 색다른 감흥을 좀 선사해 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고요. 예, 그 결과가 어떤지 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말 가을과 잘 어울리는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 뒤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셀럽 미디어인 예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배우분들 네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또 이번에 정통멜로가 굉장히 가뭄인데 오랜만에 정통멜로를 이렇게 선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어떻게 새롭게 모습 보여주시고 싶은 모습이 있거나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정통멜로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어떤 좀 변신이라든지 어떤 모습인지 요거는 우리 나카무라 안 씨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そうですね。このカンナはでもすごく難しかったです。私すごく自信があって、すごいこうでも彼にアタックするんですけど、全然やっぱり気持ちを取り戻せないっていうので、撮影の時は結構ずっと悲しい気持ちでいました。はい。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잘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예, 밝지만 슬픈 모습 좋아요. 자, 종현 씨. 사실 민준이는 홍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홍이를 빼놓고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홍이가 뭔가 달라졌음을 눈치챘음에도 뭔가 이렇게 따져 묻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묵묵하게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상대방을 대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불안과 어떤 의심과 그런 초조함과 이제 자기 자신을 다 잡는 또 어떤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시고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민준이의 고민들을 공감해주시는 게 사실 저는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같이 아쉬워해주고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네네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아들 이름이 민준이어서 네. 아우 좀 민준이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이세영 씨? 예. 자, 이제. 자, 우리. 아,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 자, 우리. 켄타로 씨.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今回のこの ラブストーリーというか, この作品って, なんて言うんだろう, こう視覚的に、すごくダイナミックな, ことが起きてるってわけでもないし、起きてることは実はすごく小さい話なんですよね。 2人の心の話というか、それぞれの登場人物のなんていうんだろう、心の中の話だから、すごくその求められてることっていうのはすごく繊細なことを求められてるなっていうのは現場でも感じてましたね。うん。そうだからこそこの監督からこういう演出のプラン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く細かかったりとか、 本当にちょっとの表情の機微というかを監督が求めてくださったので、ただこうレンズを見ててもなんかそこでちょっとずつこうにじみ出てくるような、この今純子は紅は、みんなその民純は環奈は何を思ってるんだ、この繊細なところを見てもらえ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ね。 정말 준며들겠네요. 우리 중구한테 준며드는 시간 굉장히 섬세한 연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씨. 네, 저는 타지에서 그 국적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겪을 상황들 그게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실제로 일본에서 촬영을 하면서 조금 외로움을 느끼긴 했거든요. 물론 행복하게 현장에 나갔지만 사실 아주 조금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언어가 다른 대사를 한다거나 뭐 그럴 때마다 느끼는 이제 그런 감정들 그러면서 조금 더 저도 홍이의 감정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다른 스태프분들도 이런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느끼는 필연적으로 오는 외로움이나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이
마음이 많이 쓰였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마음에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정말 모두가 잘해주고 잘 챙겨줘도 외로운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마 곳곳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또 위로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혹시 또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아,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뒤쪽에 먼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입니다. 네. 아, 저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좀 너무 예전 작품이긴 한데 예전에 MBC랑 TBS랑 같이 만든 프렌즈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후카다 큐코 씨랑 원빈 씨 같이 나온 작품이었는데 저는 한국 배우랑 일본 배우가 한 프레임 안에 담기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번에 마찬가지로 양국 배우가 등장하는 작품을 연출하셨는데 좀 장점도 좋고 아니면 좀 다음에 더 보강하고 싶은 점도 좋고 연출하신 소회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작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상상한 러브스토리와 닮아있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바라고 상상하는 러브스토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부터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감독님이 바라는 러브스토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이제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 저희 원작의 설정과 똑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헤어졌던 그 사람을 우연히 어디선가 다시 만난다면 그럼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 어떤 감정일까? 뭐 이제 이런 혼자만의 생각들이 가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작의 내용이 그런 제 상상과 좀 맞닿아 있었다라고 이제 느꼈고요. 느꼈고. 지금 혹시 그리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군요. 여기까지 가끔 할게요. 있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예, 예. 네. 네. 이번에 네. 한국 배우분과 일본 배우분들이 이제 함께 양국 배우분들을 함께 방금 얘기한 건 좀 지워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해명을 해야 하는데. 예, 예, 예. 삭제부터. 그때 바로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네. 지금 한 3초 정도. 네. 장점이 뭐였을까요, 감독님? 아, 장점이요? 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그중에 이제 뭐 저한테 가장 컸던 거는 뭐 프렌즈라는 이제 예전 사례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동안 이런 그 협업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랜만에 이런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저나 아니면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한테는 그게 즐거운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선례를 결과로 작품으로 남겨야 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래서 더 좀 신중하게 진지하게 임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혹자는 한일 합작 작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네, 합작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이 작품은 제가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이고 기획을 하고 제작을 근데 이제 내용상 내용이 사실상 거의 50% 이제 반반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저희 작품을 보실 분들은 합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기획하고 제작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배우분들이 이제 비율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 아까 중앙 앞쪽에서 손 들어주셨는데 기자님 예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일본 견제 신문 마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감독님 지금 같이 제작하신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그 일본과 한국이 같이 드라마를 만드는 장점에 대해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한국이 어떤 점이 뛰어나고 있고 일본이 어떤 점이 강할까요? 그 서로 보완할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좀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국에서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저희 현장에도 한국 팀, 일본 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데
이제 어울려서 예, 작업을 했었는데요. 뭐 많이 다르죠. 예, 한국은 한국 방식이 있고요. 일본은 일본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창작 작업을 하다 보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막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런 장단점을 느끼면서 뭔가 또 새로운 방식 혹은 문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 제가 뭐 어떻게 뭐 한마디 두마디로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그 한국과 일본의 창작자분들이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예, 꾸준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죠. 예, 촬영하면서 예. 굉장히 좋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적극 추천. 네, 좋습니다. 네네. 한국의 장점, 강점 그리고 일본에 촬영을 해보니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 강점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알고 있는데 일본의 강점은 뭐였나요? 너무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섬세함. 섬세함. 예,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작품에 임하는 어떤 방식이나 뭐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네, 일본 어떤 문화 전체에 예, 스며들어 있는 너무 훌륭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까 켄타로 씨도 섬세란 세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자, 우리 이세용 씨부터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어요. 9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공개가 되는데 소감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 내가 해외에서 뭐 작품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일본 스태프들이랑 일본 배우들이랑 촬영을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정말 많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서로 닮아갔어요. 정말 많이 닮아가고 너무 소중하고 정말 섬세하고 아, 우리는 결국 국적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스태프들도 서로서로 챙겨주면서 되게 행복한 작업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9월 27일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사랑회에 오는 것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한 편씩 공개되니까 계속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켄타로 씨? そうですね、僕もこの 監督からお話をいただいてこう国が違う国を越えて韓国のこの作品に出演させてもらって、うん、なんか本当にこう一つのドラマあ一つのこの作品を作り上げるのにみんなの向いている方向が同じだったんですね、ベニオ、ジュンゴ、ミンジュンオ、カンナオみんなこう美しく、その瞬間を切り取ろうっていうこの本当にスタッフチームが本当に素晴らしいチームだったからなんかとってもこのみんなで一つずつ丁寧に丁寧に作り上げたこのシーンっていうのが、監督によって編集されてそれがやっとこう皆さんに届けることができる届けられ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嬉しいことだ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すね。これを機にというかこの作品をきっかけにもっとこう日本と韓国のつながりだったりこのラブストーリーっていうものが、いろんな方に見ていただけると、うん、とってもこの作品をやって成功だった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は感じます。はい。え、感謝합니다。홍정현씨。네。저도여기감독님과배우분들을만나서민준이를연기를하면서굉장히오랜만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내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촬영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아쉬웠었고 보시면서 이제 이 인물들이 하는 고민과 그런 질문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사랑해 오는 것들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카무라 씨. 하이. 私もあのこう国を越えて韓国でこの作品に参加できる日が来ると思ってなかったのでとてもすごく嬉しく思いますし実際韓国でこう言葉が通じうまく理解できなくて悩んだり考えたりそのカンナについても考えた時間もすごく有意義で勉強になりましたしとにかく監督の優しい人柄にすごく助けられ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문현성감독님네뭐제가아까도제목얘기를잠깐드렸었는데요네뭐모두가그사랑후에오는것들에대한경험을가지고계시잖아요네그래서저희작품을통해서네그좀홍이준고민준이칸나가경험했던그사랑후에오는것들을통해또예그런생각들을좀자연스럽게해보시는시간을갖게되셨으면하는게이제감독으로서의바람이고요네예꼭그런예시간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네감사합니다네감사합니다이상으로쿠팡플레이시리즈사랑후에오는것들제작발표회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귀한발걸음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리고요오는9월27일부터매주금요일저녁8시에공개되는사랑후에오는것들많은사랑과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진행의박경림이었고요저희함께일어나서인사를드릴까요여러분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네